자, 안녕하세요. 세일러입니다. 세일러입니다. 자, 최근에 저희가 글레이즈하고 페인트 클렌저, 그다음 페인트 클렌저에는 건식과 습식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이 최근에 두 제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많이 해드렸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글레이즈랑 페인트 그거 똑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글레이즈와 이 페인트는 어떤 상황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건지,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인트 클렌저를 바르고서 그 다음에 뭘 해주면 좋은지, 글레이즈를 바르고 나서는 어떻게 왁스를 발라주면 좋은지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같이 해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은 이 본네까지만 하고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 있으니 집중 잘 하시고 드려야 됩니다. 저희도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시작해봅시다. 네. 자, 오늘 사용할 제품은 일단은 도끼비 페인트 클렌저하고 마프라의 베네레. 아주 옛날 제품, 그냥 단 한 가지 기능만 가지고 있는 제품들 말고 가장 근래에 출시되고 좀 기술력도 업그레이드되고 시중에서 가장 구하기 쉬운 좀 대표적인 두 제품을 사용을 해볼게요. 글레이즈 사용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테디어풀에다가 500원 정도 크기 이렇게 적당량을 짜주시고 이 도장면에 좋아요 다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럼 글레이즈가 이렇게 발라주는 건 발라주는 거고 솔직히 작업은 쉬워요. 이렇게 한 다음에 한 1에서 3분 정도, 최대 5분 정도 기다렸다가 그냥 타월로 거듭해 주시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작업은 끝나는데 얘 역할이 대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자, 이쪽 도장면을 보면은 수월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스랑 스크래치나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동차 도장면의 흉터들이거든요. 흉터들이 하나씩 생겨있는데 사람 피부처럼 흉터는 겉에 생기는 게 아니라 피부 안쪽에 생기잖아요. 자동차 도장면도 마찬가지로 흉터가 이 안에 생긴 거예요. 이 안에 있는 흉터들을 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흉터를 지워주는 게 아니라 흉터 사이에 항약품을 집어넣어서 그걸 매끄럽게, 매끈하게 흉터를 채워준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도장면의 스월들을 가려주긴 하지만 너무 깊은 스월들을 가려줄 수가 없고 이 스월들을 가려준다는 게 이 페인트 클렌저와는 이 다른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바로 페인트 클렌저로 좀 사용을 해볼게요. 그래요. 자, 이쪽 도장면에 지금 스월 상태들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페인트 클렌저는 우선은 지금 영상으로 클로즈업 잡아둔 걸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사람 손으로 문대도 안 지워지는 도장면들의 그 이물질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벌레의 똥이 될 수도 있고 벌레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산성 비 물때가 될 수도 있고요. 묵은 때들이 막 군데군데 묵어 있는데 사람 손 가지고는 안 없어지고 약품이나 미트질을 사용해서 안 없어지는 그런 묵은 때들을 도장면에 클렌징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눈에는 보이지만 손으로는 안 떼지는 것들을 없애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장면 위에 있는 이 모든 이물질들을 제거해준다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작업 방법은 마찬가지 살짝 약간의 가압을 줘서 도장면에 펴 발라주면 되는 거죠. 특히나 이제 이 부분이 조금 물때가 보인다 아니면 어떤 얼룩이 보인다 하면 그 부분에 약간 집중적으로 가압을 잡아주시면은 묵은때들이 사라진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도장면이 깔끔한 상태로 원상복구 된다는, 클렌징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글레이즈와는 차이점이 있고요. 쉽게 글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봤을 때는 깔끔한 도장면이 나오지만 사실 그 상처나 얼룩을 지워주는 역할을 해주는 애는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날이 더워가지고요 제가. 글레이즈는 숨겨주는 거고 페인트 클렌저는 없애주는 건가요? 쉽게 저거는 화장이고 자동차의 화장품이고 이거는 자동차를 씻겨주는 아이템이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돼요. 그리고 가끔씩 이거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어떻게든 돌빵 없애려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계세요 진짜로. 돌빵에 글레이즈 덮어도 아니면은 돌빵에 페인트 클렌저도 되어 계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돌빵은 어쩔 수가 없어요. 자, 두 제품 작업의 차이점이 뭐냐, 페인트 클렌저는 작업했잖아요. 이미 닦아준 상태잖아요. 없애준 상태니까 이 약품을 바로 걷어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글레이즈 같은 경우는 화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화장이기 때문에 좀 더 화장이 스며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도장면에 스며드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 1에서 5분 정도 기다렸다가 걷어내주시면 된다. 오케이. 자, 페인트 클렌징을 다 하고 나서 보면은 수월들이 조금 감춰진 것 같은 느낌이 나요. 우선은 도장면이 굉장히 이렇게 쨍하고 깔끔해졌기 때문에 수월 마크들이 좀 살짝 안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게 무슨 원리 때문에 그러냐면은
일반적으로 이건 애니메이션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료화면. 자, 우리 일반적으로 도장면이 이렇게 있고 거기에 이제 스크래치들이 나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말씀드린 수월들이 이렇게 홈이 생겨요. 이 홈 안에 이물질이 낄까요 안 낄까요? 이 작은 홈에도 낍니다. 끼죠. 껴요. 그렇기 때문에 수월이 많은 차들은 광택을 내놔도 정말 이쁜 느낌이 안 나고 왁스코팅제를 아무리 발라봐도 그 알게 모르는 그 찝찝한 그 좀 더러운 느낌의 코팅이 된 느낌이랄까요? 뭔가 광이 제대로 안 살아나는 느낌이 나지? 그래서 이 홈에 빠져있는 것까지 클렌징을 해주기 때문에 빛을 난반사하는 게 좀 더 사라지게 되고 좀 더 전반사를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수월도 좀 가려진 것 같고 전체적으로 그냥 깔끔하고 빛이 자꾸 이렇게 전반선을 때려줬으니까 수월이 눈에 잘 안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가려주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우선은 그냥 도장면을 깨끗이 해줬기 때문에 뭐라고 생각을 할까? 우리가 만약에 사람 얼굴에 여드름도 나 있고 뭐 블랙헤드? 네, 블랙헤드도 있고 뭐 그 다음 홈도 파여 있고 뭐 그 안에 뭐 이물질 정말 더러운 얼굴인데 게다가 여름에 막 쪄들었어. 이미 막 사람 얼굴이 막 그 거의 검정색이야. 막 땀도 나고 먼지도 묻고. 근데 그 상태로 페이드 클렌징이래. 그 상태로 깨끗이 씻고 나면은 그냥 얼굴이 화사해 보이잖아요. 그런 효과를 같이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클렌징일 뿐이다. 확실히 일단은 본연의 깔끔해 좀 빛이나 그냥 딱 정리가 됐어. 네. 근데 보니까 확실히 네. 뭔가 클렌징을 깨끗하게 하고 나니까 얼굴에 잡티 보이듯이. 아 그쵸. 골반들이 너무 그쵸. 잘 보이는. 맞아 맞아요. 세버린 느낌이지. 네. 그런 것들은 좀 잘 보이지. 그렇기 때문에 글레이즈가 필요한 거예요. 아 일단은 뭐 글레이즈 닦아볼게요. 한 5분 정도 지난 것 같으니까. 설명을 드리자고. 아 좋아요. 자 글레이즈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좀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카메라로 좀 보이나요? 네 수월이 가려진 게 확실히 좀 보인 것 같아요. 근데 잘 보면 깊은 수월들은 못 가려요. 근데 잔수월들은 웬만하면 다 가려요. 이 잔수월도 가리면서 이 페인트 클렌저와 이 차이가 본연의 이 맑은 색상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 글레이즈는 색감을 증진시켜주기 때문에 색이 좀 더 짙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대로 그냥 화장입니다. 모공도 가려주는데 얼굴 피부톤도 화사하게 혹은 더 피부톤에 맞게끔 올려주는 역할을 글레이즈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을 봤을 때는 아마 카메라로 보면 여기는 좀 환하고 약간 화사하고 어두운 느낌이 날 거예요. 짙어지는 그렇지. 느낌. 그렇지. 그 테스트 한 건데 맨날 테스트를 해본데 나를 지금 그냥 일반인분들이나 아니면 카메라 지금 이 넓은 광으로 봤을 때는 이쪽하고 저쪽하고 그냥 엄청 깔끔해진 느낌인데 라고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 눈으로 보고 설명 듣고서 보면은 완전히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아마 옆면이나 아니면 트렁크의 광이랑 지금 이 광도의 색감이랑은 완전히 다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아마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하실 게 하나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은 페인트 클렌저로 이물질 다 제거하고 글레이즈로 그 위에다가 덮방하면은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진짜 정말 큰일이 나지 않아요. 근데 조합 좋습니다. 두 개 조합을 같이 하면은 차량에 더 좋아요. 자 그러면 오염물이 있고 그 오염물을 지워주고 글레이즈까지 올려주면 수월도 가려준다. 오래된 차량들은 이렇게 관리를 하면 되겠죠. 페인트 클렌저를 먼저 작업해주고 글레이즈를 올려주고 그 다음에 왁스코팅기를 올려주면은 이물질도 없애고 수월도 가리고 그 위에 보호막까지 층을 이루겠죠. 그러면 반대로 글레이즈는 그냥 글레이즈 단독만 쓸 때는 보통 이제 신차급들이 조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시차인데 내 차량의 색감을 좀 더 올리고 그 위에 보호막을 치고 싶을 때 실제로 그렇게 두 가지 조합을 하면은 더 지속성이 오래 갑니다. 쉽게 페인트 클렌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윤활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맞는 이 페인트 클렌저와 조합이 좋은 왁스코팅제를 같이 발라주면은 작업성도 보다 쉬워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말 그대로 깨끗하게 클렌징 되고서 왁스코팅제로 화장을 한번 입혀주는 거기 때문에 그 색감이 굉장히 오래 가고요. 그래서 페인트 클렌저랑 왁스코팅이랑 조합을 했을 때는 사실 그 두 개의 조합의 결과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깨끗한 도장면을 만들어 놓고 코팅을 입혔다. 자, 그리고 글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도장면의 색감을 올렸다, 수월을 가렸다. 그리고 실런트와 조합했을 때 그 조합의 결과물이 굉장히 오래 간다. 지속성이 굉장히 좋고 실런트랑 조합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약간 부스터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글레이즈를 발라놓고 실런트를 바르면 좀 더 부스터 효과가 일어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페인트 클렌저하고 글레이즈 올리고 보치왁스나 실런트까지 같이 올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지속성을 더 오래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럼 하나 궁금한 게 생겼어요. 네. 그러면 이제 글레이즈 같은 경우가
색감을 올려주고 네. 신차에 사용하면 좀 좋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굳이 스월을 가려주는 목적으로 사용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 굳이 그럴 필요는 없죠. 이건 솔직히 감성의 영역이기도 해요. 꼭 해야 될 것도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게 사실 페인트 클렌저 같은 경우 묵은 때가 내가 스트레스 받아 하면 없애는 용도로는 정말 좋지만 사실 글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요즘 일반 왁스 코팅제도 굉장히 좋아져서 그거에 좀 불만. 지금 현 내가 쓰고 있는 고체왁스, 유리막, 뭐 무락스 써봤는데도 마음에 안 든다면 한 단계 더 올라가는 영역이 사실 저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가지고 다녀야 될 세척용품 중 하나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기는 해요. 자 그럼 본인이 셀프 유리막 코팅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코팅제를 글레이즈 위에 작업을 하는 게 좋을까요? 페인트 클렌저 위에 작업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 예리한 질문이에요. 아세요? 정답! 둘 다 안 됩니다. 아니 왜요? 페인트 클렌저 아니죠. 근데 페인트 클렌저는 유분기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안 돼요. 여기는 유분기가 있고 저기도 마찬가지로 화장 리필 났잖아요. 유리막 코팅제는 도장 본연 위에 놀아야 되는 코팅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유리막, 셀프 유리막 코팅제라고 하는 것들마다 솔직히 종류가 다 달라가지고 양이 적으면 적을수록 쉽게 이해하기 쉽게 양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발라주셔야 지속성이 굉장히 오래갑니다. 그래야만 그 다음에도 잘 달라붙고요. 이상한 유분기가 있기 때문에 유리막 코팅이 잘 달라 못 붙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셀프 유리막 코팅제 때문에 글레이즈 위에 아니면 페인트 클렌저 위에 바르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페인트 클렌저 하고 탈취를 하고서 하시면 상관은 없어요. 그 다음에 정리하고 유분기까지 없앤 다음에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글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실런트류들만 한 300ml에서 500ml 이상 그런 제품들만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페인트 클렌저 위에 유분기가 있기 때문에 고체왁스라든지 제품명에 퀵 디테일러 혹은 QD라고 적혀져 있는 제품과 조합이 굉장히 잘 어울리고 글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유리막 코팅제를 제외한 거의 웬만한 코팅제들과 조합이 좋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조합의 결과물이 광도도 좋아지고 슬립감도 좋아지고 비딩 시팅 퍼포먼스도 좋아지면서 지속기간까지 늘어나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글레이즈와 페인트 클렌저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고 사용해야 하는 방법 그리고 효과까지 알아봤고 조합의 결과물까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어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인트 클렌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면 사용할 곳이 굉장히 유용이 많고 글레이즈 같은 경우는 살짝 이 세차 환자로 넘어가는 그 길목에 서 있는 게 글레이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내 차량을 아끼는 오너분들이 페인트 클렌저와 글레이즈를 사용 방법을 잘 숙지하고 계시고 내 차량에 맞게 상황에 맞게 잘 사용하신다면 보다 남들보다 차량을 정말 잘 관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한 세차에 굉장히 즐거움이 그리고 감성이 많이 전달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근데 왁스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의 퍼포먼스보다 조합해서의 퍼포먼스가 볼 수밖에 없죠. 이게 그래서 이제 쓸 수밖에 한 번 쓰면은 아 그건 쓸 수밖에 없어요. 그건 맞아요. 그건 맞아요. 진짜 한 번 쓰면 쓸 수밖에 없는데 글레이즈 같은 경우가 좀 더 이제 퍼포먼스를 잘 내편해줘요. 페인트 클렌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뭐 3개월 혹은 6개월에 한 번 이 정도로만 사용하라고 하잖아요. 글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쓰면 좀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저 광을 알기 때문에. 뭔가 무락스 하나 단독으로 써기 아, 그 맛이 안 나오는 거죠? 어, 진짜. 근데 글레이즈를 한번 작업해놓으면 그만큼 지속성이 길어진다 했잖아요. 그나마 브랜드들 중에서 글레이즈를 추천하는 브랜드들이 있다면 뭐 마프라 같은 경우가 원래 그거죠. 원래 저거 다음에 뭐 다음 퍼포먼스를 쓸 수 있는 왁스 코팅제들을 설명해놓잖아요. 그게 최대 9개월까지 얘기를 해요. 웬만한 유리막 코팅제보다는 좀 더 이제 뭐 어차피 관리하시는 분이 하실 테니까 그래서 글레이즈도 한번 잘 발라놓고 시공해놓으면 그렇게 빨리빨리 없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말씀대로 그 다음에 뭔가를 하려 할 때 무조건 올리기는 되겠죠. 그리고 조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세차의 또 이 매력이 또 달라지다 보니까 참
매력적인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글레이즈가 아까 어두운 광 나타나잖아요. 색감을 좀 보여주는 어두운 광. 네. 그 위에 이제 반짝반짝거리는 광 올려주면 이제 그 두 개가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 그럼 또 감성이 또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제품이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고 사용 방법이랑 효능만 알면은 진짜 세차가 더 재밌어집니다. 좀 더 변태의 세상으로 오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를 여러분들이 저희 굉장히 많이 문의를 주셔가지고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됐는데 이 영상으로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더 재밌는 세차용품이랑 더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